야, 근데 영광이 진짜 오랜만이다, 야. 그니까요. 우와, 아니, 와, 그러니까 뭐 근데 힘은. 동국이 형, 와, 확실히 이 뼈대가 남달라. 진짜. 경기 때 이렇게 보고 통화는 한 번씩 하고 그랬었지. 같은 팀에 안 있으면 쉽지 않아요. 맨 처음에 전남? 그쵸, 전남에서 하고 하고 울산에 가서 울산 가서. 울산에서 행복 축구하다가, 아, 축구가 이렇게 마음이 편하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인대를 1년을 갔다가 용평한테 전화를 말하네. 용평한테? 예, 그 서울 이랜드 이제 창단한다고 전화 와가지고 교회 다니라고 안 그러고? 같이 이제 예배 드리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 이제 내 믿음이 있으니까 이제 그 글로리잖아, 글로리 또, 이름이. 얼굴은 또 약간 이렇게 보여도 모태신앙이라서 이 말하면 항상 사람들이 안 믿더라고. 믿어. 나는 나 믿는다니까. 이거 말할 때마다 되게 민망해, 내가. 내가 모태신앙에서 모태신앙 얘기하는데 뭔가 말하면서 부끄럽고 창피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제가 받은 겁니까?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카메라 돌고 있잖아, 내가 다 할게. 아, 이제 가까우니까. 먹을 거 많으니까 이런 거는 그냥 이 값. 아니 근데 형님 진짜 오랜만에 봤는데도 잘생겼다. 너 메이크업 하고 온거 같은데 아, 지금? 형, 이 정도는 해야죠. 이제 방송인인데. 아, 진짜 하고 온 거야, 메이크업을? 셀프로, 셀프로. 그냥 이 정도 해야 카메라 나왔을 때 그나마 좀 깨끗해 보이더라고. 메이크업 하고 다니는 방송인이네, 이제. 유튜브 촬영하고 방송 쪽으로 도전해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그게 또 맞아? 해보니까 맞더라고. 좌우명이 또안 되면 될 때까지 아닙니까? 아, 저 드레스룸에도 붙어있어요. 안 되면 될 때까지. 안 되면 될 때까지? 네. 축구 좀더 하지 그랬어. 안 되면 될 때까지. 근데 진짜 더할 수는 있었는데 병지영 기록을 깨자 이런 마인드로 하려고 했는데 운동을 할때100% 최선을 다하지 못할 것 같으면 안 하고 싶어요. 운동할 때 뭔가 슬렁슬렁 하는데 내가 경기를 뛰면은 그 모습 자체가 내가 되게 부끄러운. 나는 운동 때도 아예 그냥 무조건 대가리 쳐박고 해야 돼가지고. 골키퍼인데 그냥 공만 날아오면 막으면 되지. 거기다 대가리를 또왜 쳐박아? 대가리 막아야죠. 근데 예전에 우리 축구 선수들 머리 스타일 알죠? 머리 스타일. 동국이 맞는 거 알죠? 그때 98 월드컵인가? 머리 찰랑찰랑 교체 들어가지고 슛이 뿡 때리고 골 들어가 버린 거. 그게 원샷으로 잡혔는데 그 모습이 너무 멋있는 거야. 그때부터 선수들 머리 스타일 다 그걸로 갔어. 심지어 그린라우로 항상 이렇게 이거 내려가지고 형님도 약간 이런 이거 내리는 스타일이잖아, 이렇게 길게. 그때는 왜 이렇게 그린라우에 목숨을 걸었는지 모르겠어. 맞아. 축구 선수의 최초의 스타일을 어쨌든 만들어낸 장본인이니까. 그거를 하다가 머리를 짧게 자른 이유도 앞머리가 길면은 우리가 안 머리띠 보니까. 같은 걸 하잖아. 맞아, 맞아. 커팅을 하려고 하는데 눈에 막 이게 머리가 가리면 안 되니까. 봐봐. 근데 그거 한다고 막그 선생님들한테 다못 버린다고 욕 먹었어, 그때 그 당시에는. 머리띠 한다고 욕 먹고. 선크림은 하얗게 바르면 안 돼. 아, 진짜요? 티안 나면 경기장 나가는데 뭐 경기장 나가는데 거울을 보고 있네 막 이러면서도 욕 먹고.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많죠. 그래서 이제 머리를 이제 좀 짧게 자르고 막한 거지. 너도 긴 머리 한번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 많이 길었죠. 형 따라했다니까요. 무섭다, 근데 왜 저 사람을 쳐다보는 게 무섭게 쳐다보냐, 겁나게. 대표팀 다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형들이 후배인데 어려워하는구나, 라는 좀 느끼는 받긴 했어요. 아니, 어려운 건 아니고, 이제 골키퍼다 보니까 얘들하고 같이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없다. 맞아, 맞아, 맞아. 영광이한테도 고마운 게 내가 진짜 많이 물어봤어. 야, 골 넣을 때 너네가 막기 힘든 게 맞아, 어떤 거냐. 맞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골잘 넣는 이유가 있는 거야, 진짜. 근데 동국이 형부터 시작됐네. 동국이도 항상 그랬거든. 청소년 카페 대표 가면은 동국이도 골키퍼도 골잘 먹는 데가 어디야? 약간 이렇게 항상 물어봤었던 괜히 알려줬네. 1대1 많이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맞아, 1대1도 내가 잘 막. 잘 막으니까, 1대1. 근데 골잘 넣는 사람들이 항상 물어보네. 약점이 있거든, 골키퍼들이. 형님 그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 요거. 여기서 마지막 여기에서 요 발목으로만 요거 요스텝이 있어요. 요거 진짜 골키퍼 입장에서 진짜 제일 싫은 거거든. 감차하는 척하면서 마지막에 툭 이렇게 발목으로 탁 꺾어대는 거 있어. 이거 골키퍼 어떠냐면 몸을 안 가더라도 벌써 생각은 이리 쏠려 있어. 그럼 차는 순간 나도 모르게 약간 움찔하거든. 움찔하는 순간 끝나는 거야. 그래서 골키퍼도 골 먹을 때 보면은 이러고 먹는 경우 있잖아. 이렇게 그게 그거야. 이거 아니, 예를 들어서 이거를 차가지고 딱 찼으면 딱 나가야 되잖아. 이거 갖다가 더 길게 갖고 가. 여기서 가마차 하는 척하면 이렇게 갖고 온 거예요. 또 골 잘 넣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왼발 오른발 잘 써. 동국이 형은 일단 공이 딱 떠서 오는 순간부터 이미 아 걸렸다 하면 그냥 골이야, 무조건. 항상 맞으면 어찌됐든 골대로 오니까. 공이 날아가요? 동국이 형이 지금 서 있어 그러면은 무조건 골대로 온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무조건 골대로 온다. 엄청 어려운 동작이어도 독일이랑 할 때, 아, 예, 예. 180도 턴시도 할 때, 나 그거를 대각선에서 정확하게 봤잖아. 와, 나 진짜 아직 그 소름 진짜 대박이야. 올리버 칸이 꼼짝도 못 알아보고 있어. 나는 사실 올리버 칸 좀 응원하고 있어. 내가 엄청 존경한. 내가 존경하는 골키퍼 제일 좋아했잖아. 올리버 칸도 거기서 가면 오겠어. 왜냐면 동작이 벌써
공이 뒤로 왔잖아. 골대가 뒤에 있는데 돌아와서 때려버리니까 골대로 온다고 생각을 못한 거야. 나 같으면 준비를 했지. 난 알고 있었으니까. 나 같았으면 좀 이렇게 다이빙 뛰지 않았을까, 먹더라도. 근데 아마 민규도 형, 내가 보니까 민규가 민규 요즘에 좋아. 형 스타일이 형이랑 되게 비슷한 거 알죠? 골 넣는 느낌도 비슷하고. 맞아. 그죠? 민규가 대표팀 들어갔을 때 난 되게 좀 반가웠어. 비싼 용이어가지고 한국에는 그런 스타이커들이 이제 많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민규가 왔을 때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경기도 보러 갔을 때 잘했어. 잘 돼가지고 골도 넣고 좀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응원을 많이 했지. 어떻게 보면 서른 초반에 이제 대표팀을 33살 333일 만에 갔대. 지금 뭐 어떻게 그런 걸 다 외우고 다니냐? 어? 형 방송 준비하려면 여러 가지 해야 돼요. 근데 어떤 방송을 준비하는데 그 일단 이 방송을 준비하는 거야? 준비하는 거야?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딱 이렇게 여러 가지를 배워보자. 방송 쪽에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나한테 맞는 걸 내가 이제 스스로 찾아가는 거죠. 근데 저는 해설을 하고 싶지 않아요, 형님. 안 될 것 같은데 사투리가 너무 강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투리 안 쓰고 표준어 사용하려고 그러면 또 한 바퀴씩 는다고. 그러니까 오랜만에 봐도 이렇게 막 불편하지가 않는가 연관이들. 워낙 얘도 어릴 때부터 막 그러니까. 그때는 좀 어려가지고 시키는 것만 이렇게 좀 하고 막 이런 스타일이었지. 그때 대표팀 분위기는 좀 뭔가 그래도 형들이 좀 격차가 좀 있었죠. 못 다가가고 막 이런. 98년 월드컵 때 동국이 엄청 어렸잖아요. 그 상황에서 월드컵도 또 경기를 뛴 사람이기도 하고 다가가기 쉽지 않죠. 근데 나는 괜찮았어요. 얘 참 신기했어 얘는. 얘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약간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고. 근데 나를 독특하게 좀 생각한 형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꺼리낌 없이 다가가니까. 옛날에 정한 형이랑 원래 을룡 형이랑 같이 운재형이랑 대표팀 하고 그럴 때 전주일 연지가 밥을 먹잖아요. 항상 저를 데리고 먹었어. 얘기하면 옆에서 자꾸 말 좀 하라고. 재밌는 일 좀 하라고. 우루과이 그때 마지막 경기 됐을 때 와. 내가 진짜 마지막 월드컵이 이런 식으로 흘러갈지 몰랐는데 내가 상상했던 그런 월드컵이 아니었다고 막 생각하면 막 좀 자식하긴 했었지. 와 근데 그때 그 경기가 진짜 재밌었어요. 경기가 나는 그 경기를 보지도 않았어. 왜냐면 진짜 경기가 엄청 빠닥빠닥하고 그리고 경기를 진짜 잘했어. 아마 원정 월드컵 경기에서 제일 잘한 경기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잘했어. 5분 10분만 됐으면 무조건 역전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잘했기 때문에. 그때 봐봐 전반에 비 안 오고 잘 있었잖아. 맞아 후반에 갑자기. 진짜 스콜이 내린 거야. 비가 와 그냥 하늘 빵꾸 난 줄 알았다니까. 진짜 그래서 그래서 뭐 그랬다 너희들이 다 아는. 어? 아니 그 형 진짜 그 슛이 그 힘든 거였어. 근데 동국이 형이니까 사람들이 기대감 높다 보니까 자책하지 마십시오. 아니 근데 이제는 그 뭐라 하지 마세요. 눈빛 보여줘. 이제 고마워하세요. 형한테 진짜 근데 나 이제 월드컵 한 경기를 못 뛴 게 가슴에 한이고. 형은 심지어 19살 때부터 떴잖아. 그러니까 동국이 아마 최연소 경기 뛴 걸걸요? 지금 고등학교에 있는 선수가 월드컵에서 경기를 뛴다? 내가 봤을 땐 안 나와. 타이밍도 잘 만나야 되고. 4년에 한 번씩 있는 것도 있기도 하고. 지금 걔 잘하잖아, 강건애. 양민혁. 걔가 이제 지금 나이가 넘어가거든. 고등학교 3학년이니까 내후년이면은 넘어가지. 대학 2학년 나이. 앞으로도 꽤 힘든 기록. 번쩍이는 그런 애들이 나와야지. 이미 엄청 유명한 선수였죠. 엄청. 그리고 얼굴까지 또. 잘생겼어 너도. 네? 너도 잘생겼다고. 어? 왜 와닿지가 않죠? 많이 와닿지가 않은데 형님? 영광이. 근데 형님도 솔직히 어렸을 때부터 잘한다고 얘기 계속 들으면서 왔잖아. 얘도 어떻게 보면 뉴스 뭐 그치, 딱 뉴스, 올라와서 뉴스, 네. 바로 저 전남으로 맞죠. 입단. 근데 나는 프로의 벽이 좀 높았어요. 경기 뛸 줄 알았거든요? 슈팅이나 속도들이 다른 거지. 이제. 완전 다른 거야. 근데 그 누가 있었냐면 거기에 노상래가 있었어요. 노상래. 빠따 좋은데.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형이 연습한다고 나를 세워놓고 때리는데 하나를 못 맞겠는 거야. 거기서 진짜 나 멘탈이 붕괴가 살짝 됐어요. 와 이거 프로가 다 이런 거 했는데 다행인 거는 그 형님 걸 막다가 따는 걸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쉬워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총 몇 년을 한 거지? 프로 생활? 22년 했죠. 근데... 형님 몇 살까지 했죠? 42? 내가 41살까지 딱 있으니까. 그럼 딱 맞네. 고졸이 같은 고졸이. 아 그러네. 계산하기 쉽잖아. 형님 뭐 통하는 게 있는데? 얼굴을 안 통해도 뭐 통하는데? 솔직히 잘했죠, 골키퍼. 잘했지. 이때 한창 몸 좋을 때? 뭐 몸 좋을 때 막 경쟁했던 대표팀 경쟁했던 선수들이 뭐 정성용도 있겠고 김용대 용대 형 있었죠. 운재형은 항상 복박이로 있었고 그런 거 있잖아. 운재형은 항상 얘기하는 게 좀 신기한 게 있어요. 몸 봤을 때는 아 내가 왜 쟤를 못 이기지 약간 이런 거 있어요. 몸이 이런데
아니, 운동을 할 때 점프 안 떠져요. 누가 밑에서 끄집어 당기고 있는 것 같아. 댄스가 있는 거지. 미리 앞수를 보고 이제 움직이니까. 수가 빨라. 이 수가 엄청나. 그러니까 그거를 이기기에는 쉽지 않다. 왜 그러냐면은 방향을 알고 있는 사람이랑 공을 보고 가야 되는 사람이랑은 차이가 있는 거지. 그런 노하우가 있고 이제 몸 동작만 봐도 맞아, 여기 맞아. 오겠다 그러고 미리 가 있으면 얼마나 쉽겠어. 형 시즌 때 기억 있지 않았어요? 그분? 사르체프? 신혜손? 아 사르체프 어마어마했죠. 사르체프 잘했고 골을 많이 먹었던 골키퍼는 용대가 골을 많이 먹었다 나한테. 상대 편으로서 만나서 하잖아? 맨날 골망에서 맞아, 볼 뺀다. 슈팅만 때리면 볼 빼고 있어 용대가. 보통 골키퍼 골 먹고 나면은 아 씨! 막 이렇게 하잖아. 근데 용대 형은 그냥 조용히 뭔가 더 짠해 보여. 아, 용대는 항상 나랑 이게 같이 보고 있어야 되는데 볼 짚는 모습을 더 많이 본 것 같아. 와 형 근데 형 진짜 하나도 안 빠졌네요. 와 형님 장난 아니다. 다리 거의 하마인데요? 하마가 뭐야 하마가? 아, 나도 궁금했는데 내가 되게 만지는 느낌이 되게 얇은 느낌이 난다. 슬림한 느낌이 난다. 그러니까는 공 차면 공 터질라 그러지. 굵은 사람 누가 있어요? 나도 궁금해서. 허벅지? 네. 진규. 푸짐바오 푸짐바오. 아우 진규는 힘이 어우 진규는 그 프리키스한테 올 안 세워도 돼. 정확도가 없어. 없어가지고 야, 진규는 골키퍼를 속일 일이 없는 거야. 골대로 뭐 와야 속이지. 관중한테 자꾸 팬서비스를 하더라고. 특히 2층에 있는 사람들한테. 1층 말고 저 2층 3층 저기 올라가시는 분들한테. 저기 공차도 절대 안 가는 위치인데 공이 그리 가. 한 10분 딱 찍고 그 마무리. 벌써요? 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 말 많이 들었다. 데뷔도 했을 때. 아, 이 새끼 피곤하다, 피곤해. 약간, 아. 약간 이 말 들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말을 안 시키는 거야, 그냥. 한번 터지면 계속 말을 해야 돼가지고. 근데 말을 안 시키고 안 나가가는 거야, 그냥. 좀 쉬고 싶은데 계속. 진 빠지지, 진 빠지지. 진을 다 빠진다니까, 좀 쉬고 싶을 때. 근데 희한하게 나 진이 안 빠져요. 지치지 않습니다. 지치지 않아? 네. 너도 이제 좀만 지나 봐봐. 안 지칠 것 같아. 나 지금 내가 봐도 지금 제가 얼추 예상한 건데 한 80살까지는 안 지치지 않을 것 같아. 아. 아무튼. 피곤하다. 재능을 내가 너무 숨겨놨었어, 맞죠? 이제부터 풀면 되지, 재능을. 여기서 다 풀지 말고 조금씩 풀어. 여기서 끝내자는 이 말이지.